미국에서는 5월달이 Lyme Disease Awareness Month다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가면서 Lyme Disease가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Lyme Disease는 Inflammation, Inflammatory Disease인데 여러 가지 동반되는 컨디션이 많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이 Lyme Disease Treatment 마켓이 올라가고 1년에 한 half million 정도가 미국 사람들이 Lyme disease 때문에 고생하는데, Lyme disease에는 백신이 VLA15 있어요. 22년에는 한 390 million 정도로 백신 세일즈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디텍트 하는 데에서는 이제 ZEUS의 킷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는 Lyme disease treatment라고 그래요. treatment는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메인 플레이어들은 여기 적어봤습니다.